오늘 시간은 사주를 통변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행운의 숫자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사주를 알아야 되겠죠. 사주를 알아야 되겠는데 얘는 14살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배구 선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번호를 뭘로 할 것이냐. 등번호를 뭘로 할 것이냐.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길래 그에 대해서 이제 등번호를 제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사주에서 내한테 맞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운의 숫자는 뭘까에 대해서 오늘 그걸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주를 알아야 됩니다. 사주를 알아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신금이 신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격은 뭐냐면 이건 월지 급제격입니다. 자, 병격이 이때 한번 와요. 이때는 신중무토가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투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무토가 투관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는 정인격이 될 것입니다. 이때는 편인격이 될 것이다. 자, 갱신금은 격의 변화가 없고 이제 신중의 임수가 통한되어 오르니까 이때는 상관격이 된다. 이때는 식신격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병격이 옵니다. 자, 양인격, 월지급제격, 그 다음에 근로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월지에서 투관되어서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병격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월지급제격이 이제 필요한 게 월지급 성격이냐 성격이냐 떠나서 월지급제격의 성격이 되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자, 월지급제격, 근로격, 양인격은 일반 격하고 달리 워낙 비급이 강하기 때문에 용신이 한 개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두 개라야만이 완전 성격으로 보고 한 개인 경우는 준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 월지급제이기 때문에 정관을 용신합니다. 양인격은 편관도 용신할 수 있어요. 근데 정관을 용신. 월지급제격은 편관을 못 쓴다. 자, 두 번째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1차 용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식상을 용신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이렇게 일단 1차 용신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1차 용신에서 이제 2차 용신이 이제 1차 용신. 자, 이게 2차 용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관을 용신할 때, 정관을 용신할 때는 인성을 용신. 자, 일단 정관을 1차 용신을 하면, 정관을 지켜주는 쪽으로 인성을 용신한다. 이렇게 신강해도 인성을 용신한다 이거예요.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자, 두 번째는 정관을 도와주는 재성을 용신하겠다. 이때는 식상이 없어야 한다. 하여튼, 정관을 쓰고자 했을 때는, 인성이 있으면 식상을 누려놨기 때문에, 무방하지만,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식상이 있으면 정관을 극한다, 이거예요.
출국하기 때문에 웃선다. 자, 재성을 용신하니까 여기 재성이 있으니까 여기 정관이 용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관을 용신한다. 자, 이때도 식상이 없어야 되겠다. 그럼 재성이 있으면 정관을 안 쓸 때는 그럼 뭘 쓰느냐? 이때는 식상을 쓰겠다. 식신상관. 이때는 정관이 없어야 된다. 자, 이건 좋고. 자, 식신상관을 용신하니까, 식신상관이니까 여기 식상이 있으니까 또 재성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성을 쓴다. 마찬가지로 정관이 없어야 되겠다. 식상을 쓸 때는. 자, 그 다음에, 식상만 강해도 쓸게. 자, 그 다음에 식상에다가, 이때는 상관. 식신 아니고 상관 플러스 인성 쓴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관살금자 혹은 편발이 두 개인 중살 이때 아, 여기도 하나 더 있어. 재성 플러스 인성 붙습니다. 인성 붙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월지 급제의 강한 면을 누그러뜨리고, 재성으로서 힘을 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성을 할 때는, 여기 마찬가지로 인성이 들어가 있는 건 정관 쓰겠죠? 정관. 자. 인성이 있는 여기 재성 쓰겠죠? 재성. 자, 또 인성이 있는 여기 상관 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 사주처럼 정관이 떠 있는 경우는 1번을 위주로 봐야 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는 재성이 떴다. 그럼 재성이 이 2번 위주로 봐야 되고 식상이 되면 3번 위주, 인성이 되면 4번 위주로 판단을 해서 그 결과를 유추해서 판단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일단 이 정관이 떴다 이거예요. 그럼 정관이 좀 약하면, 정관이 약하면 정관을 도우는 쪽으로 도와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하면 정관이 약하면 정관 운이 더 좋겠죠. 이 사주는 정관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이다, 중간. 월지급제격, 근로격, 양인격은 중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워낙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정관이 두 개 있어도 상관없는데 중살은 항상 문제가 된다. 중살은. 그래서 이사주는 일단 병화, 정관이 대단히 강하다. 자기 근로계도 통근하고 장생계에도 통근했고 묘지에 통근했어요. 세 군데 다 통근하기 때문에 정관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정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뭘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나 재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행운의 숫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행운의 숫자는 자, 일단 대운을 적어놨으니까 얘 울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대운에는 아주 안 좋았어요. 왜? 이때 관사 혼잡이 왔다. 이 정관을 쓰고 있는데 편관이 들어오니까 관사 혼잡이 왔어요. 그래서 얘는 신호이기 때문에 한 7살부터 한 11살 이 시기는 자기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물론 애들이 가치관이 어디 있겠네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물어봤어요. 얘가 이때 아팠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말씀을 피거나 아니면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거나 정말 이런 시기가 통상적으로 이런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 운을 봤을 때도 그 다음 운이 이럴 때는 좋거든요. 이런 좋은 운을 볼 때는 환경이 나빠진 건 아니야. 이런 이제 초년에 환경이 나빠졌다는 소실부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쁜 운으로 그냥 흘러가는데 얘는 이 시기만 나빴다. 그럴 때는 얘가 대단히 말썽을 피거나 아팠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얘가 이때 아프지 않았느냐? 혹은 안 아팠다면 얘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힘들다. 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프지는 않았는데 얘 때문에 두들겨 패기도 얘를 많이 두들겨 패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간사고장으로 보면 이렇다니까. 자, 그럼 이때는 격이 정형격으로 바뀝니다. 정형격에 정관용신 한다 이거야. 편형격에 정관용신 한다 이거야. 응? 식상격만 아니면 다 정관용신을 어디든 다 해. 재성에도 정관용신 하지. 다 합니다. 응. 그래서 이런 운들은 아주 좋은 운으로 흘러가요. 자, 경신금도 정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운도 그냥 정관 1차 용신만 있는 쪽으로 흘러가요. 자, 그럼 이런 운은 안 좋단 말이지. 이민년에 이때는 상관격에 상관경관 해버렸어. 상관격에. 그래서 이런 운은 아주 힘들고, 이 식신격에 또 식신격에 정관하고 충돌한다. 그래서 이런 운도 힘든 운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얘는 지금 이 시기는 안 좋았던 운이고, 그래도 거침없이 한 55세까지는 그냥 거침없이 흘러가는 좋은 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인사 행사를 작용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신 행사를 작용해요. 사신 행사를 작용한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얘는 부상을 항상 임해야 된다. 운동선수기니까 사신행사는 금이 강하면 작용하고 인사행사는 화가 강하면 작용하는데 이 경우는 화가 물론 강하기는 하네. 하긴 해도 이 경우는 사신행사가 우선이다. 왜? 신월이니까 그렇습니다. 신월. 금왕지질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배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배분. 정하는 거. 일단 여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우고 판단합시다. 자, 우리가 1번부터 10번 중에 우리 성명학에서 얘기하면 1번부터 10번 중에 성명 수리학에서 좋은 분은 뭘로 얘기하냐면 1번, 3번, 5번, 6번, 7번, 8번을 이게 좋은 수. 자, 그럼 2, 4, 90은 안 좋은 수로 본다 이거예요. 안 좋은 수로 본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좋은 수를 배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수를 배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배분은 나와 맞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게 좋은 수냐 나쁜 수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메시도 10번을 쓰고요. 또 누가 10번을 쓰나? 이강희도 한때 10번을 썼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10번이라는 숫자. 한때 박주영이도 10번을 썼어요. 축구선수 중에. 박주영이도 10번을 썼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7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수에 들어가는데 그럼 내 사주에서 필요한 숫자가 뭐냐? 그게 행운의 숫자다 이겁니다. 그걸 주로 쓰는 게 행운의 숫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이 구궁이 있습니다. 구궁이 있는데 구궁은 번호가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15가 돼요. 이렇게 해도 15, 이렇게 해도 10, 또 이렇게 해도 15가 됩니다. 이래도 15, 이래도 15가 되고,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도 15가 되고, 이렇게 해도 15가 되는 이런 숫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1, 6은 뭐에 해당해? 이 소다 이거예요.
자, 27은 화, 38은 오, 49는 금. 자, 10번까지 따지면 5 안에 10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게 중앙, 이게 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사주에서 정관을 쓰고 있는데 정관이 강하기 때문에 정관을 의미하는 여기 화잖아요, 이게. 이 화를 더 도와줄 필요는 없겠다. 그럼 일단은 27은 이 상황에서 배제가 된다. 그럼 도와줄 게 뭘까? 일단 인성을 쓰거나 재성을 쓰자, 이게. 인성을 쓰거나 재성을 쓰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재성은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사주에서 재성은 목이 될 것이다. 이거는 재성이다, 이거야. 목이 되니까 이 사주에서는 38을 쓰다. 그 다음 이 사주에서 인성은 뭐가 되느냐? 인성은 토가 될 것이다. 인성. 그럼 뭐가 되느냐? 5, 10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축구선수가 뭐 1번부터 9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1은 뭐가 되느냐? 11은 1, 10 하나 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도 수고, 6도 수인데 11도 수, 16도 수가 된다. 그 다음에 2가 27이 화인데 12도 화가 되고 22도 화가 되고 17이 화가 17도 화가 되고 27도 화가 된다. 그래서 12 하나 붙었다 떨어졌다 뭐 추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목화 토금수를 따지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걸 쓴다. 배구 선수니까 배분을 뭐 여러 가지 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굳이 따진다면 이 중에서 골로라고 하고 3, 8, 5, 10에서 이게 행운의 숫자. 이 사람 이 학생의 행운의 숫자는 3, 8, 5, 10이 자기한테는 맞는 행운의 숫자다. 행운의 숫자. 아니면 이제 다 이게 다 이제 선배들 쓰고 있다. 그러면 13, 18, 15, 20 혹은 23, 28, 25, 30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 맞는 숫자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용신이나 격이 필요한 용신이나 격이 필요한 숫자가 바로 그 사람의 행운의 숫자다. 그래서 그걸 즐겨 쓰므로서 부족한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냐 나쁜 수냐의 의미가 아니고 나한테 맞는 수냐 아니냐가 바로 행운의 나를 도와주는 숫자가 바로 행운의 숫자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